한판 한번 읽어봅시다. 문명산 화암사. 어우, 선수들이네, 선수. 저 어려운 거 어떻게 알아? 자, 이게 화암사인데 이게 우화루예요. 간판은 저 안쪽에 있어요. 이따 보실 거고. 우화루는, 루는 알죠, 루. 자, 기둥이 이렇게 된 거. 그런데 우리 보통 절에 가면은 누화진입 그래요. 누화진입. 그죠? 그렇죠? 그 정도는 아시죠? 누화진입이 이 밑으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는 지형이 좁아요. 그래서 출입문을 왼쪽에 따로 냈어요. 근데 일로 들어갈 수가 없고, 다만 이제 이 공간을 활용하라고 여기서는 2층처럼 보이는데 저기는 단층이에요. 그리고 이 건물이, 우아루 건물이 광해군 때 졌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한 400년 정도? 400년 정도 된 건물이에요. 그때 지금 보물로 지정이 됐는데 국보를 신청을 해놨다고 제가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아직 이거 됐대요? 그러니까 극락전은 보물인데 2010년도에 요거는 신청을 했다고 내가 들었는데 아직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건축을 보면은 조선 건축 보면 다 나무잖아. 그런데 자 봐요. 나무 기둥, 나무 기둥, 또 이 판때기하고 저 들보 뭐 이런 거, 이게 그 보는 게 굉장히 우리 조선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한테 굉장히 정겨운 그런 맛이 있잖아. 그죠? 휘어진 채 그대로 가공 안 하고 껍데기만 벗겨가지고 바로바로 한, 이게 무슨 나무일까요? 느티나무라고. 그쵸. 느티나무라고 그러더라고요. 느티나무가 실제적으로 소나무보다 더 오래 가고, 비싸고 뭐 그렇다 그래요. 근데 내가 그런 것까지 자세히 모르고. 아, 요 밑에 보면은 밑에 초석이 있죠. 초석. 자, 초석은, 이게 순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이거를? 주춧돌인데, 가공을 안 한 거. 주위에서, 주위에 있는 거 주워다 쓴 거. 무슨 초석? 혹시 들어봤어요? 무슨 초석? 덤벙이 초석이라고 들어봤어요? 덤벙이. 덤벙이 쓰는 우리말인데, 그냥 자연산 막돌. 아, 그걸 덤벙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돌이 불규칙할 거 아니야. 평평히. 그러면 저 나무를 딱 맞출 때, 기둥을 똑바로 세워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손을 써요? 나무를 일단 똑바로 세워야 되잖아. 주춧돌을 움직여요? 자, 이걸 이제 순 우리말에 그랭이 지른다는 게, 돌이 불규칙하니까 돌을 깎는 것이요, 나무를 깎는 것이요. 나무가 당연히 쉽죠. 나무를 돌이 결에 맞춰서 농사지면서 나무를 깎아요. 그래가지고 얹어놔. 이제 수평을 맞추잖아요. 자, 우리나라 목조 이 기둥에는 이렇게 초석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 뭘 뿌려. 그리고 기둥을 세워. 뭘 뿌려? 그렇죠. 소금. 이 나무 밑에는 처음에 소금을 뿌려놓고 기둥을 얹어놓는 거예요. 소금을 왜 뿌릴까요? 선수들만 오셨어. 특히 그 무슨 개미지 그거? 하얀 개미, 흰 개미, 그게 나무를 제일 많이 깎아먹는데요. 그래서 이거 나무를 기둥을 올릴 때는 거기다가 소금을 넣고 올려. 그럼 소금이 염분이라 나무가 또 색상이 변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왕릉의 정자각감은 밑부분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렇죠. 즉 하얗게 칠하죠. 그게 조선시대에는 칠한 게 아니라 도배라는 거예요. 도배. 주근도배. 기둥의 뿌리, 기둥주자, 뿌리근자, 그 도배를 해요. 그게 염분 때문에 나무 색깔도 변하니까 흉하고, 또 그렇게 해놓으면 일단 장엄 효과도 있잖아. 쉽게 말하면 멋이 있다는 얘기라.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도배를 할 수 없으니까 그 흰색하고 위로 파란색 때를 두르죠. 정자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저 경복궁 옆에 칠군가도 그렇고 그런 의도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직 아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 왜 칠했는지, 왜 색깔을 칠했는지 잘 모르더라고, 사람들이. 근데 그게 원래는 그런 소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효과를 나타내려고 그렇게 칠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지금 불명산 화암사. 지금 일로 누화진입을 못하니까 어차피 일로 들어가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는 딴 데 가면 왜 일주문부터 쭉 문이, 산문이 있잖아. 한 개도 없어요. 오로지 이문 하나야. 일로에서 이제 천천히 들어갈 거예요. 그전에 왔을 때 까만 댕댕이 하나 있었는데 모르겠다. 지금 있을까? 5년 전에 있었던 개가 있을 수도 있죠.
우리가 지금 작은 문통에서 절 안으로 들어왔어요. 자, 아까 바깥에서 봤던 그 2층짜리 루가 지금 여기서 보니까 1층이죠. 자,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우화루. 자, 우화루. 요 건물은 이게 광해군 때 지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지금 보물로 돼 있고. 자, 이 건물의 용도는 뭐가 될까요? 대개 그냥 어떤 휴식 공간, 아니 뭐 스님들 잠깐 쉬면서 뭐 공부를 한다든지 또 강당 비슷하게 쓰는 그런 건물이에요. 자, 우화루. 우리 우화루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절에 다니는 사람은 많이 들어봤을 거야. 자, 말 그대로 하면은 자, 꽃비 내리는 누각. 그렇죠? 자, 이게 제가 그 밴드에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혹시 아시는 분 설명 좀 해주세요. 우화루가 무슨 뜻인가? 꽃비 내리는 뜻이에요. 그런데, 자,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이제 법회를 열 때, 법화경을 설법을 할 때, 여섯 가지 상서로운 일이 벌어진 거래. 여섯 가지 상서로운 일. 아, 그 중에 하나가 네 가지 꽃이 비처럼 내렸다. 네 가지 꽃이. 자, 네 가지 꽃이 뭐냐면은, 우리, 만수화. 들어봤어요? 만수화, 또, 마하만수화, 또 만수다라, 마하만수다라. 이렇게 네 가지 꽃이 꽃비가 돼가지고 내렸대요. 굉장히 상서로운 징조가 여섯 현상이 나타났다. 그게 우화서예요. 그 법학이 몇 번 변하게 처음 설법할 때 청중들이 몇 명이 모였는지 혹시 아세요? 청중들이 무려 300만 명이 모였대. 가능할까요, 그게? 일단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게 우화루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제가 5년 전에 왔을 때 여기서 비 맞고 서 있었어. 아우, 마침때 비가 와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우화루. 자, 옆에 저 모거 한번 보세요. 이거 모거는 다 아시죠? 우리가 보통 절에 가면은 왜 칠하는, 그죠? 단청하는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단청도 안 하고 그대로 있네. 모거가 뜻이 뭘까요? 모거. 왜 모거를 걸어놨을까요? 응? 모거. 고기 여니까 물속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큰 절에 가면은, 자, 뭐가 있어? 종, 북, 또, 모거, 또, 운판, 네 가지가 있어요. 그걸 이제 불전사물 그래요. 불전사물, 아니면 불구사물. 자, 종은, 이게 치는 목적이 다 있잖아요. 자, 종은 왜 치는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소리가 땅으로 나죠. 땅을 이게 땅 파 있죠. 지옥에 있는 모든 그 중생들의 지옥이 아니라 땅 속에 지하에 있는 모든 중생들의 원혼을 달래주는 의미에서 치는 거고 북은 그 양쪽에 이제 가죽으로 돼 있죠. 무슨 가죽이에요? 소가죽. 그렇죠. 소가죽, 암소가죽, 숫소가죽.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짝을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는 발이 달렸잖아. 그래서 북을 칠 때는 그 발 달린 짐승들의 돌아가신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치는 거고, 그 다음에 모거는 물속에 사는 생명들, 그렇게 해서 영혼을 구제해 주려고 치는 거고, 이거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운판은? 그렇죠. 날아다니는. 그러니까 그 네 가지를 치는 목적은 전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영혼을 달래준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이 모거를 우리가 어떻게 쳐요? 많이 보셨죠? 여기 두드리나? 그렇네. 그런데 우리나라만의 특징이 이거래요. 속이 비었잖아. 안에 두드리잖아. 이런 식으로 두드리거든? 그런데 중국은 이거 없고 겉에서 두드린대. 그 차이가 있다더라고. 그래서 이 모거는 사실 단청을 안 하니까 원래는 했었을 거야, 아마. 오래돼서 이제 안 한 건데, 파주 그 보광사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모거 제일 큰 게 거기예요. 이거 한 두 배만 해. 두 배보다 더 클 거야. 거기가 조각품도 멋있고 그래. 이 우화루는, 자, 봐. 저기 저 목탁. 목탁 보이시죠? 저 목탁이 생긴 게, 이 여기서부터 생긴 거야.
무고가 먼저 생겼어요. 무고가 발전이 돼서 목탁이 생긴 거라. 그렇게 보시면 돼. 자, 여기는 우화루.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저